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가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두분 있잖아요. 루터와 칼뱅. 우리가 그 도시개혁을 할 때는 산 하나를 무너뜨리고 도로를 낸다고 할 때, 루터는 그 산을 확 허물어뜨리는 그 뭡니까? 브루도저? 브루도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칼빈은 자근자근하게 그 도로를 다지고 정비하고 했던 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개신교도들이 카톨릭교, 특히 뭐 에든버러 중심으로 한그 스코틀랜드 쪽에는 그 카톨릭교회를 그대로 개신교회가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뭐 말씀 중심이니까 전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가 있는 제단 쪽을 커튼으로 막고 그리고 현대 지금의 개신교회 같은 카톨릭 건물이지만 아주 단순화 시켜서 그 예배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신교에 맞는 그런 아주 건박한 단순한 양식이 이제 참그 구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는 고딕이다, 고딕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회가 고딕 양식을 쓰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교회는 고딕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뭐 교회가 커서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는 교회가 최대 500명 이상 되면 더 성장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지. 그래서 만약에 500명이 넘게 되면 뭐 교회를 좀 분발을 시킨다거나 500명도 사실 많죠. 요즘에는 뭐 거의 기업처럼 교회들이 자회사도 막 만드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는 사과 무슨 상자박처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갈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팔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주면 교회로밖에 팔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상당히 성스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교회처럼 지면 그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상가교회입니다. 임대교회. 그러니까 왜 교회를 터를 사서 구해서 교회를 짓기 전에 과도기로 상가교회를 갔는데 그러지 말고 상가교회를 교회 건축의 한 장르로 그냥 정착을 시키자. 그러면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터를 사지 않아도 되고 그 화장실 문만 깨끗하게 열어놔주면 줘도 엄청난 선교인데 우리가 왜 유교 건축물과 불교 건축물을 보면 다른 점이 그 유교 건축물에는 탄청이 없습니다. 상당히 건박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주창할 수 있는 것은 그 화려함보다는 그 건박성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아주 정말 미니멀하게 창고처럼 져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안락한 쉼터가 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보면 전부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그 옹호해주고 그리고 아니면 부자 청년한테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네가 가진 거 나눠줘라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나눔이라는 거죠. 우리도 열린 나눔 섬김인데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저는 그런 암담한 생각도 듭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교회 몇몇 교회들은 점점 더 대형화시키고 목사직을 세습화하고 막또그 옆에 같이 공조하고 있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습하지 말고, 뭐 그렇다는 건데,
그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의 예언자 정신과 신약의 그 예수의 그 나눔 정신이죠. 실제로. 근데 예언자 정신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예언자 정신을 분명히 되새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 요즘에 그 한국 교회는 많이 나눠요. 실제로 뭐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사회복지기관. 그러나 예언자 정신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 종교개혁 행사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500년이라는 거 말고도 500년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교회는 벌써 개혁되었어야 됐고 지금도 개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 500년이라니까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한번 거듭나 보자. 너무 공동체 내 식구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주변 이웃도 좀 바라다 보고. 이것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 식구 챙기는 건 이제 그만 중지했으면 좋겠어요.